네, 그러면 블랙보드 워크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학습 개발원 이러닝 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장정아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공통과정 1시간 동안 교수님들이 블랙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같이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이제 블랙보드 사용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라든지 뭐 건의사항이 있으신 거는 나중에 워크숍 끝나고 저희한테 따로 물어봐 주시고요. 1시간 동안 조금 빡빡하게 해야 돼서 집중하셔서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희 교수님들께서 본인 PC라든지 노트북에서 블랙보드 사용하실 때 브라우저를 아마 그 IE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원하는. 근데 해보시다가 뭐가 문제가 이렇게 이미지가 깨진다거나 여기 글씨가 송압 로그인 비밀번호 찾기 뭐 이런 게 겹쳐 보인다던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세요. 그런 거를 저희가 네,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잘 보이게 할수 있을지 그걸 먼저 설정하는 것부터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소창 아래에 파일, 편집, 보기, 즐겨찾기, 도구, 도움말 이런 메뉴들이 보이실 거예요. 혹시 안 보이는 교수님들은 여기 바깥쪽에다가 우클릭을 하시면 메뉴 모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요 아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혹시 익스플로러 다 지금 열고 계시죠? 그럼 도구에 들어가시면요. 호환성 보기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다른 동료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환성 보기 설정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아마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컴퓨터는 여기 이 아래쪽 큰 박스에 korea.ac.kr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걔를 클릭하셔서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 있는 체크박스 두 개가 있어요. 네, 지금 안 보이시나요, 잘? 네, 체크박스 두 개가 있어요. 그걸 둘다 풀어주신 다음에 닫기를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그 깨지거나 겹쳐 보이는 현상들이 다싹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익스플로러 사용하실 때 그런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오늘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에서 한번 블랙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익스플로러에서도 잘 되고 크롬에서도 잘 되지만 그 블랙보드가 저 크롬에서 좀더 문제 없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걸 닫고 크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드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주소를 바로 치셔도 돼요. kulms.korea.ac.kr. KU는 Korea University의 약자고요. LMS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이런 블랙보드와 같은 시스템을 통틀어서 LMS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저희가 kulms.korea.ac.kr 이렇게 도메인을 직접 치고 들어오셔도 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포털 많이 사용하시죠? 포털에서 교수님들은 강의 탭에 가시면 맨 아래에 블랙보드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도 이 사이트로 오세요. 그리고 요 옆에, 오른쪽 옆에 보시면 퀵메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마 요 옆에 요 버튼, 요게 이렇게 감춰져서 그러실 거예요. 감춰져 있는 상태도 괜찮고요. 이렇게 열린 상태도 괜찮고, 여기 보시면 블랙보드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똑같은 사이트로 오시게 될 거예요. 학생들은 강의 탭이 없고 아마 수업 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수업 탭에 가시면 수업 탭도 마찬가지로 맨 아래에 블랙보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방법으로 블랙보드에 네, 들어오시면 되고요. 예, 전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이창 여셨나요? 네. 로그인 방법은 저희가 현재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이제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이 통합 로그인 부분일 거예요. 통합 로그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디에 포털 아이디 되어 있고 패스워드는 포털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포털에서 사용하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들어오시면 블랙보드 입장이 가능하세요. 근데 아 나는 이거 말고 요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로그인을 사용하고 싶다. 이것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유저네임은 교수님들은 포털 아이디세요. 학생들은 대신 조교들은 대부분 학생 신분이죠. 학생은 학번. 교수님들은 포털 아이디 똑같이 치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학번. 근데 비밀번호로 그러면 이 포털 비번이냐? 이거 포털 비번이 아니고 블랙보드만의 비번이에요. 그럼 통합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비번을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다들 이렇게 한번 통합 로그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통합 로그인 안 되는 분들은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뒤에 저희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부분도 문의가 많으신데요. 혹시 본인의 노트북이나 PC에서 방금 이 통합 로그인 부분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셨을 때 로그인을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PC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처음에 그 F5 버튼 아시죠? 맨 위에 키보드 맨 위에 있는 그 F5 버튼을 누르셔서 새로 고침을 해주신 다음에 통합 로그인을 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되거든요. 이건 캐시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매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번만 안 될 때 해주시면 그 PC에서는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돼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가시죠?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블랙보드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본인의 이름이 있으세요. 이름 옆에 저는 지금 숫자가 25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확인 안 한 그런 뭐 컨텐츠라든지 이렇게 저는 이제 등록되어 있는 코스라든지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에 올라 업데이트 되어 있는 메시지들이 많은 건데요. 교수님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보시면 그 숫자 옆에 보시면 아래로 되어 있는 세모가 있으세요. 세모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혹시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코스라든지 커뮤니티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셔서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 아마 잘 이렇게 열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맨 아래 보시면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팅. 네, 세팅에 같이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정보가 있죠. 네, 개인정보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웬만한 이제 개인정보들은 다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비밀번호 변경.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시면 이게 교수님들의 그 앞으로 쓰실 블랙보드 패스워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포털 비밀번호랑 똑같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자릿수도 상관없고요. 막 다 숫자로 하셔도 되고 다 영문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로그인 방법이 두 개냐, 이거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이유는 저희가 이 PC 그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바일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바일 앱은 통합 로그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보드 계정을 만드신 이후에 모바일 앱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모바일 앱 설치해서 로그인하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바꾸셨으면 한번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통합 로그인 말고 그냥 여기 앞에 대문에 있는 로그인 창에 교수님들은 포털 아이디, 학생들은 학번,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는 방금 변경하신 그 비밀번호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혹시 입장이 안 되시거나 이 부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손만 들어주세요. 네. 그럼 로그인 부분은 다 해결된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거는 그 비밀번호 변경도 했고, 보시면 이제 교수님들이 제 화면이랑 뭐 교수님들 화면이 약간 다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이거는 모듈이라고 해가지고요. 교수님들이 쓰지 않거나 이 위치 같은 건 다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도구 나는 여기서 보기 싫어. 그러면 도구 이렇게 왼쪽에 갖다 대시면 마우스가 이런 모양으로 변해요. 사방 모양으로, 동서남북 모양으로. 그럼 얘를 가져다 이렇게 옮기셔서 위치를 이렇게 바꾸셔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메뉴도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에 입장하시면 왼쪽에 메뉴들 있잖아요. 이 메뉴들도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이동이 가능하세요. 그건 같이 좀 이따 같이 해볼게요. 우선 코스에 입장하기 전에 저희 보시면 여기 설정, 여기 나의 코스라고 마이 페이지를 가셔도 되고요. 코스를 가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나의 코스라는 이 부분 박스에 있는 제목 이렇게 쭉 가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세요. 혹시 IE를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실 때 이게 안 보이시는 교수님들이 종종 발생하시는데요. 그때는 아까 호환성 보기 설정에 가셔서 그것만 해주시면 다시 바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이걸 왜 들어가냐면 교수님들이 지금 보시면 코스가 아까 제 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걸 이제 우선 그룹화를 해놨는데 그룹화를 처음에 이걸 설정을 안 하시면 2014년도 1학기부터 코스가 여기에 쭉 계속 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보기가 되게 불편하세요. 나는 이번 학기 코스만 보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여기 설정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학기별 그룹화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하시고 내가 보고 싶은 학기만 체크. 네. 그런 다음에 우측 상단의 확인이나 우측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오시면 아마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2015년, 뭐 15학년도 1학기 워크숍. 저는 이런 식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데요. 교수님들은 교수님께서 세팅한 대로 그룹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 그리고 나는 분반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과목명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내가 구별할 수 있나? 그러면 아까 똑같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앞에 그 코스별로 이렇게 아래쪽 내려가시면 코스 목록 수정이라고 돼 있는데 코스 앞에 모두 선택 모두 취소라는 게 있어요. 이 체크를 한다는 의미가 학수번호를 보이게끔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반이어도 학수번호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 세팅 부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에 들어가서 메뉴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의 모든 그 참석자 명단을 저희 코스에다가 교수자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아마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제 게 없어졌네요. 예. 여기 보시면 2015년 3월 25일 공통과정. 이 과정이 혹시 안 보이는 교수님들 계신가요? 아, 네, 과장님이랑. 아마 제 생각엔 아까 설정에 가셔가지고 그 코스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 2015년 1학기 워크숍 요거 한번 체크했었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 사전 등록 안 하셨어요? 선생님, 여기서. 없는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네, 저쪽 끝에도. 그러면 그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5일 공통과정. 여기 들어가시면요. 지금 다른 분들, 네, 이거 등록할 때 저희는 한번 그러면 세팅을 해볼게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왼쪽에 메뉴가 이렇게 쭉 나오세요. 네, 교수님들은 제 옆한 여기 회색 부분, 왼쪽에 이 회색 부분도 다 나오시는데 학생들은 이 부분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아, 내가 올린 컨텐츠를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고 싶은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가보시면 여기 눈 모양이 있어요. 여기 무지개 표시 옆에 눈 모양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얘를 보면 맨 위에 적혀 있죠. 학생 역할로 미리 보기 모드. 네. 이게 학생들이 교수님의 과목을 보는 이 화면이에요. 예. 네.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학생들은 뭘 올리거나 할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그 역할일 때만 컨텐츠를 올리거나 수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종료하시고 아무것도 체크하지 마시고 계속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다시 돌아오죠. 근데 교수님들이 쓰실 때, 나는 학생 모드 누르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있는 거 공지사항을 생성할 수도 없고, 컨텐츠를 올릴 수도 없다. 종종 이런 문의가 오세요. 그 이유는 여기 옆에 보시면 수정 모드 켜기, 이거 문제거든요. 지금 켜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끄기가 돼요. 끄기로 되면 학생 모드랑 비슷하게 보이되, 요 도구는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PC를 잠깐 뭐 켜두고 어디를 가시거나 이럴 때 혹시 누가 만질까봐 걱정되시면 잠깐 이거 끄기로 해놓으시고 다녀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켜기 하면 이제 수정이 가능한 거죠. 네. 혹시 네 여기까지 뭐 궁금하시거나 그런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종종 이따가 컨텐츠 올리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교수님들이 계속 학생 미리 보기 그거 궁금하시면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 나는 요 배경이 지금도 잠깐 배경이 바뀐 것 같은데 모든 코스가 똑같은 색이거나 배경인 게 싫어. 그러면 여기 무지개 모양 가셔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코스 이게 그 배경 이미지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봄이네요. 아마 이거 계속 만지시면 지금 모두 다 교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실습하실 때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저희가 이제 코스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메뉴 보시면 원래 이거는 저희가 교수님들이 예전에 EKU 쓰실 때 자주 쓰시는 메뉴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이번 학기에 세팅을 해드린 거예요. 원래 블랙보드는 처음 제공될 때 메뉴에 아무것도 없게 되어 있어요. 교수님들이 아래에서 코스 도구에서 꺼내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교수님들이 그러면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지사항, 강의 계획서 몇 가지만 여기에 쭉 올려드렸어요. 네. 이거는 학기별로 교수님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약간씩 변화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학기엔 있었는데 이번 학기엔 이게 없다. 이렇게, 이렇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교수님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공지사항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까요? 공지사항 한번 메뉴 클릭해 보시면요. 네. 학생들한테 공지사항 한번 써볼게요. 공지사항 생성 버튼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제목을 쓰실 건데, 오늘은 항상 모든 제목에 자기 이름으로 쓸게요.
네, 그래야지 나중에 구별이 가능하니까 저는 장정화라고 쓸게요. 아이고. 네. 하고 교수님들이 공지사항 올리실 때 파일도 올리실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공지사항 이렇게 보시면 아래에 파일 올리는 곳이 없어요. 그럼 아 이거 파일 못 올리게 돼 있나요가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이 박스를 저희는 비주얼 편집기라고 불러요. 근데 아마 이렇게 세 칸이 보이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한 칸만 보이시는 교수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 경우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 위로 되어 있는 요거 꺽쇠 요걸 클릭하시면 한 칸만 나타나는 거고요. 아래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세 칸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칸만 나타난 하고 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보시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웹캠 모양 하나 있고 클립 모양 있고 뭐 이미지 모양 있고 재생 모양 있고 쭉 있죠. 이게 이제 삽입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보시면 클립 모양에 한번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겠어요? 그러면 파일 삽입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뜨죠. 그래서 클립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컴퓨터에서 찾으셔서 파일 올리면 파일이 올라가요. 그래서 파일 여기 아래에 내 컴퓨터에서 로컬로 이렇게 파일 올리는 게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 학생들이 뭐 어떤 동영상을 이건 이따 나중에 강의 자료 할 때 저희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해서 공지사항 다 쓰시고 대부분 공지사항은 계속이라고 표시를 대부분 계속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이라고 체크해서 하셔도 되고요. 어떤 교수님은 나는 딱 이 날짜에만 공지 올리고 더 이상 못 보게 하겠다. 이러면 날짜 지정하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가끔 전화 오시는 게 나는 학생한테 다 보게 올렸는데 학생들이 안 보인다고 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아마 날짜를 지정하실 때 여기가 보시면 이 날짜로 돼 있어도 시간이 오후 11시 59분이 디폴트예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로 해놓으시면 오늘 다 본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시간을 확인 안 하시고 전화하시는 일이 좀 종종 있거든요. 이 시간도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계속이라고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올라가요. 네, 강영민 선생님 벌써 올리셨네요. 네. 그러면 이게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를 이제 올리시면은 아시겠지만 새로 생성한 거는 항상 위가 아니라 블랙보드는 아래에 표시되게 돼 있어요. 와,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러면 항상 학생들이 이 글은 꼭 읽어야 된다. 매번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지는 이 공지사항 옆쪽에 제목 옆쪽으로 오시면 아까처럼 동서남북 이게 이렇게 마우스 표시가 뜨실 거예요. 얘를 클릭하셔서 분리선 위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분리선 위쪽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분리선 위쪽으로. 그럼 얘는 어떤 글이 올라와도 계속 여기에 고정이 돼 있어요. 이 글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이거는 연습해 보시면 아마 쉽게 되실 거예요. 혹시 안 움직이거나 이런 건 없죠? 네. 공지사항은 이렇게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계획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강의계획서 부분을 약간 불편하다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저희가 강의계획서를 클릭하시면 강의계획서 올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가이드가 있어요. 강의계획서.pdf라고 되어 있는. 이 한번 클릭해서 다운받아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러면 강의계획서 우선 이거 다 읽기 전에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블랙보드에서는 강의계획서 등록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포털에 등록하시는 거를 불러오는 거. 하나는 아예 작성을 하시는 거. 근데 오늘은 불러오는 걸 해볼게요. 네, 불러오는 거 이게 매뉴얼 보시면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강의계획서 메뉴로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위에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있을 거예요. 컨텐츠 생성, 평가, 협업, 교재. 이 중에서 협업에 한번 가보세요. 협업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에서 맨 아래에 있는 그 외 도구. 그러면 그쪽에 쭉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줄 아래쪽에 실라부스 KU라는 게 있어요. 네. 실라부스 KU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세요. 네. 그래서 여기다 링크 이름은 뭐냐면 그 과목명 강의계획서라고 하면 되겠죠. 저는 장정아 강의계획서. 그러면 교수님들이 궁금하신 게, 얘 그러면 불러와 줘요? 한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지금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과목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시면요, 포털에 되어 있는 거 저희가 이렇게 불러오는 여기다 로직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 과목에 있는 강의 계획서가 불러와 줘요,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한번 내용은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 위에 별표 되어 있고 주황색 표시로 별표 되어 있고 필수 입력 필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별표로 되어 있는 곳은 꼭 입력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보면은 쭉 보니까 제목에만 별표가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제목만 입력해도 올라간다는 올라가는 컨텐츠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내용에도 별표가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내용도 작성을 해주셔야지 올라가는 컨텐츠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링크 이름을 장정화 각인 계획서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벌써 김상준 교수님 올리셨네요. 장정화 강의 계획서를 클릭해보면 요 안에 이렇게 강의 계획서 보기가 떠요. 탭 이렇게 버튼이. 그럼 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포털에서 작성하신 강의 계획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당연히 얘는 빈칸으로 보이겠죠. 왜냐하면 공통과정에 대한 강의 계획서는 없잖아요. 저희가 포털에 입력한 게. 교수님 감옥에 가서 하시면 포털에 있는 게 바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아, 나는 포털에 올릴 때 파일을 올렸다 같이. 근데 왜 파일은 같이 안 오냐. 근데 저희가 블랙보드에서 그것도 다음 학기에는 할 예정인데 이번 학기에는 그게 안 돼요. 파일까지는 못 불러와요. 텍스트만 불러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일도 한번 올려주시면 돼요. 강의 계획서에서 내가 이렇게 연동을 해놓고 컨텐츠 생성에 가시면 항목이나 파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항목이랑 파일의 차이점이 뭐냐면 항목은 모든 컨텐츠를 다 등록할 수 있는 메뉴고요. 파일은 딱 파일 하나만 등록할 수 있는 컨텐츠예요. 항목으로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네. 항목으로 하셔서 여기 보시면 뭐 강의 계획서 첨부 파일, 계획서 첨부 파일. 이렇게 제목 하신 다음, 장정화 강의 계획서라고 할게요. 장정화 강의 계획서 첨부 파일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얘는 여기에 첨부 파일 올릴 수 있는 여기 항목이 따로 뜨죠. 아래쪽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까랑 똑같이 이 비주얼 편집기에 있는 클립 모양 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은 강의 계획서는 다 이제 완료가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거나 모르시겠는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네, 그럼 강의 계획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희 그 다음에는 네, 수강생 관리 쪽으로 가볼게요. 교수님들이 이번 블랙보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강생 목록을 도대체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 예전에는 바로 출석부라고 해서 있었는데, 근데 보시면은 지금도 포털에 가시면 출석부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EKU 말고 포털 자체에 강의에 가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는 이제 여기 출석부. 여기 클릭하시면 원래 지금도 출석부는 보실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의 출석부는. 근데 블랙보드에서 나는 보고 싶다. 그러면 쭉 여기 메뉴, 왼쪽 메뉴 쭉 아래쪽으로 보시면 코스 도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어판 아래쪽에. 네, 코스 도구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미 눈치채신 분이 있죠. 거기 보시면 수강생 관리라는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김학생, 이학생밖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제가 이 과목은 모든 교수님들이 교수자고 이 두 학생만 우선 테스트로 학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고요. 교수님들 과목에 가서 얘를 클릭하시면 그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쭉 나와요. 소속까지. 학과도 나오고 휴대전화 번호도 나와요. 네. 근데 나는 얘를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이걸 공개하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나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같이 이 과목을 듣는 동료 학생이 누군지 서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메뉴 생성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위에 이렇게 왼쪽 메뉴 보시면은 맨 위에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플러스 버튼. 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메뉴를 생성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교수님들은 두 가지만 쓰시면 될 거예요. 컨텐츠 영역이랑 도구 링크 생성.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컨텐츠 영역은 아까 전에 강의 계획서 들어가시면 있던 요 모양 있잖아요. 컨텐츠 생성, 평가, 협업, 교재가 모든 거를 다 불러올 수 있는 종합적인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컨텐츠 영역은. 네. 근데 도구 링크 생성은 뭐냐면 아까 제어판에 코스 도구에 있던 코스 도구들 있죠. 걔를 연동시키는 메뉴예요. 그러면은 수강생 목록을 여기다 메뉴로 내가 만들고 싶으면 두 개 중에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컨텐츠 영역으로 해야 될까요? 도구 링크로 해야 될까요? 도구 링크로 해야겠죠. 아까 도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도구 링크 생성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이름은 뭐 출석부. 출석부는 좀 너무 많이 뭐 수강생 정보 목록이라고 하셔도 되고 교수님들은 상관없으세요. 유형은 여기서 이제 잘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아래 콤보 박스 여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쭉 내리시면 수강생 목록이 있어요. 수강생 목록. 네.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거를 나만 보겠다. 항상 나만 보겠다 하면 여기 학생이 공개 체크를 하지 마세요. 근데 학생들한테도 공개를 해주겠다 하면 학생한테 공개해서 확인 누르시면
메뉴가 어디 생겼, 왜 안 생겼지가 아니라 여기 아래 생겨요. 아까 제가 새로운 메뉴는 아래쪽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얘를 항상 공지사항 아래쪽에 놓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아까 전에 그렇게 똑같이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수강생 정보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걸 클릭하시면 아까 교수님들 과목에서는 그 수강생 명단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얘를 학번으로 정렬해서 보고 싶다. 그럼 학번 클릭하시면 학번으로 정렬이 돼요. 이름을 클릭하면 이름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이메 뭐 휴대전 뭐 휴 거의 대부분 학번이나 이름으로 정렬을 하시겠죠. 그래서 정렬 방법도 교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근데 교수님들께서 나중에 이메일 보내게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블랙보드에서. 근데 학생들 중에 지메일 계정을 등록해 놓은 학생들한테 저희 학교 서버에서 안 보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게 막혀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면은 학생들 이메일을 내가 수정하면 해서 보내겠다. 학생들한테 받아서. 근데 그것보다 좋은 건 학생들이 블랙보드 자기 아까 개인 정보 있죠. 거기 가서 이메일 바꾸면 돼요. 예, 그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세요. 지메일로 돼 있으면 메일이 안 간다고 하니 메일을 지메일 말고 다른 계정으로 여기 개인정보 들어가서 바꿔라. 네, 그렇게 하면 학생들한테 다 가거든요. 네. 우선 학생 정보라든지 이런 건 교수님들이 바꿀 수 없고 본인만 바꿀 수 있다는 거. 휴대전화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가 이거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교수님들이 아 예전에 EKU는 SMS 보내기 기능이 있었는데 블랙보드에는 SMS가 없어 좀 불편하다, 학생들이 공지사항 봤으면 좋겠는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어보시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블랙보드 모바일 앱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학생들이 모두 설치하면 교수님이 공지사항 올리거나 강의 자료 올릴 때마다 학생들한테 카톡처럼 푸시가 가요. 네, 어느 코스에서 뭐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앱을 깔지 않으면 안 가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꼭 모바일 앱을 설치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지사항이라든지 강의 자료 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네. 우선 거기까지 하고요. 수강생 정보가 엄청 많이 생겼네요. 네. 보시면, 죄송해요. 선택하지 말라고 할걸. 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좀 메뉴에 이상한 게 있어요. 어떤 애들은 그냥 글씨만 있는데 어떤 애들은 여기 네모가 되어 있고 이렇게 X가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한테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네. 학생한테 보이게 하고 싶으면 그 메뉴에 항상 보시면 끝부분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꺽쇠 표시가 있어요. 저희는 이건 드랍다운 버튼이라고 하거든요. 드랍다운. 요걸 클릭하시면 학생에게 메뉴 잠시만요. 바꾸셨나 보네요. 아직 만지지 마세요, 다들. 저만 만져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생에게 메뉴 보임. 이렇게 하셔서 바로 바꿔주시면 학생한테 메뉴가 바로 보여요. 이거는. 난 숨기고 싶다. 그러면 드랍다운 버튼 가셔서 학생에게 메뉴 숨김. 이렇게. 아시겠죠? 모든 메뉴에 다 적용되는 거고요. 아, 그럼 요 아래 있던 이메일 보내기, 실시간 강의실, KU 메신저 강의 운영 가이드. 얘네들이 학생한테 안 보이고 있었구나. 아시겠죠? 이게 교수님들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거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 강의실은 나중에 학생에게 보이게 해도 되는 메뉴인데요. 아, 실시간 강의실이랑 KU 메신저. 근데 이메일 보내기랑 강의 운영 가이드는 굳이 학생들한테 보이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교수님들만 사용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 메뉴별로 아까 전에 죄송해요. 너무 이거 생성하지 말라고 할 거 너무 많이 생성해서 지금. 네.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공지사항 어떻게 올리라는 메뉴가 따로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근데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강의 자료 올리는 법, 컨텐츠 업로드 PDF 이렇게 저희가 메뉴별로 다 이 메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열어서 보셔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그러면 강의 운영 가이드에 가시면 교수님들이 여기 쓰시면서 이메일 보내는 법, 수강생 관리하는 법, 뭐 권한 부여한 조교나 청강생 등록하는 법 이런 게 다 여기 매뉴얼이 있어요. 네. 이거 보시고 하시면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수강생 관리까지 했고요.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강의 자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 메뉴 클릭해 주세요.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컨텐츠 업로드 PDF 파일이 있어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컨텐츠 업로드 하는 법이 여기 쭉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항목, 파일, 폴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마 금방 하실 수 있을 텐데 같이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컨텐츠 생성에 가셔서요. 뭐 항목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항목. 보시면 이름에
필수 입력 필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은 꼭 써주셔야 돼요. 장정아 강의 1주차. 지금은 한 3주차죠. 하시고 여기에다 글을 쓰시던지 파일을 올리시던지 상관없고요. 항목은 첨부 파일, 여기 아래에 있는 첨부 파일도 몇 개씩 다 올라가요. 무제한으로. 근데 교수님들이 비주얼 편집기에서 파일 삽입하시는 것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말고 요거 메쉬업을 한번 해볼게요. 메쉬업을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메쉬업이 뭔지 모르시겠으면 한번 여기 메쉬업 여기 아래쪽 콤보박스 여기다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네, 느낌이 오시죠? 플리커 사진이라든지 슬라이드 쉐어라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가 등록했거나 다른 사람이 등록한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이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비디오를 클릭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겠습니다. 뭐 교수님이 원하시는 분야로 하셔도 돼요. 저는 고려대학교로 할게요. 고려대학교. 여기 아래 그림이 뭐 이렇게 내가 검색한 결과가 안 나타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을 아직 우리는 항상 학교, 우리 고려대학교는 인터넷 연결해야 되잖아요. 자기 계정으로. 그거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외부 인터넷이 안 연결돼 있어서. 네. 다 뜨시죠?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6분 저는 맨 첫 번째 거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뭐 옵션이 있는데요. 유튜브 URL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얘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아무렇게나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썸네일로 표시하겠다 나는. 대부분 요 아래 거는 그냥 디폴트로 두시는 게 편하세요. 하시고 제목은 교수님이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그냥 유튜브 제목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뭐 1주차 참고 영상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편집기 본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네. 따로 뭐 링크를 걸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확인.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를 학생들이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클릭창, 이렇게 재생창이 떠요. 잠시만요. 네, 잘 뜨네요. 네. 메쉬업 기능을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때까지 막 URL 따로 막 하시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화면 말고 전체로 보고 싶다 하면 전체 화면 클릭하셔서 전체로 보시고. 네, 닫기 하고. 네, 이거는 뭐 그 플레이어 툴의 기능이니까요. 네. 이렇게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거 말고 콘텐츠 생성 폴더 한번 해 볼까요? 폴더? 폴더는 교수님들이 원래 제가 2014학년도 2학기에는 주차별로 폴더를 다 만들어 놨었어요. 교수님들이 사용하시기 쉽게. 근데 교수님들이 나는 폴더 사용하기 싫은데 이게 왜 다 만들어져 있냐 해서 저희가 이번엔 폴더를 다 뺐거든요. 그래서 폴더는 뭐 장정아 1주차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네, 많이 올리셔서 이렇게 폴더가 떠요. 이렇게 폴더가 생성돼요. 이 폴더 안에 또 자료들을 쭉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뎁스를 더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강요 자료 부분에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어떤 파일 올렸어요, 교수님? 음성 파일이요? 아, 좀 이따가 봐드릴게요, 그거. 네, 끝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저희 네. 아, 그리고 교수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학생들이 강의 자료를 여기서만 보고 다운을 못 받게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애들이 다운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는 두 가지 방법이 보시면 제가 이거 저번 작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아이고. 네, 잠시만요. 네. 이게 뭐냐면 블랙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게 자료를 올리는 거, 그다음에 다운로드 불가능하게 자료를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 학생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올리는 방법은 아까 보시면 항목, 파일, 비디오. 요거 세 가지를 아까 컨텐츠 생성에서 요거 세 가지를 선택하셔서 그 안에다가 파일 첨부로 올리시면 학생들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주얼 편집기에서 아까 파일 삽입으로 올리셔도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운로드 불가능하게 하고 싶으면 항목만 하셔야 돼요. 항목으로만 들어가셔서
이렇게 비주얼 편집기 안에 있는 비디오 녹화라든지 내장된 미디어 삽입 수정이라든지 메쉬업에서 유튜브 비디오. 그러니까 원리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는 로컬에 있는 걸 올리면 학생들은 무조건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올리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건 다운을 못 받는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서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계정 하나 만드셔서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모두 다 공개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유튜브도 공개, 미등록, 비공개.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학생들이 다운 못 받게 자료를 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보시면 컨텐츠 생성 중에서 항목, 파일 이렇게 이거 두 개로 하시면 무조건 학생들이 항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해볼게요. 요 클립 모양으로 해서 자료를 올린다거나 내 컴퓨터 탐색해서 자료를 올리면 학생들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웹캠 표시, 그다음에 여기 이미지 삽입 및 수정 해서 URL을 여기다 URL을 쓰는 게 있거든요. URL을 쓰면 그건 다운을 못 받아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네. 그런 다음에 아까 이거 메쉬업도 마찬가지예요. 메쉬업으로 올리는 모든 자료들은 당연히 다운을 못 받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4월에 동영상 같이 실습하면서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교수님들은 그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가 강의 자료 아래 토론실이 있어요. 교수님이 딱 들어가 보시면 네, 이거는 저희가 맨 처음에 생성할 때 이거를 계속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다시 묻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한번 우선 항상 하실 때마다 그냥 제출 눌러주셔서 하시면 돼요. 약간 번거롭겠지만 이번 학기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면 포럼 두 개가 생성돼 있어요. 하나는 강의 Q&A, 하나는 학생 자료실.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근데 교수님들이 항상 강의 학생들이 물어보는 공간, 학생들끼리 자료 공유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두 개를 만들어 드렸어요. 학생들은 강의 자기가 올릴 수 있는 곳이 이 중에 토론실에 학생 자료실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물어보세요. 전화하셔서 옛날에 학생 자료실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학생들 자료 어디다 올리면 되냐? 학생 자료실에서 공유하면 돼요. 네. 여기 들어가면 학생들이 마음껏 여기서 자료를 네, 올리고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토론실은 저희가 토론실 보시면 약간 아까 전에 컨텐츠 생성 영역이랑은 약간 다르죠. 컨텐츠 생성이라든지 협업, 뭐 평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토론방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포럼 생성 하나 해볼까요? 포럼 생성. 이름을 뭐 오늘 장정아. 제가 그냥 제 이름으로 할게요. 보시면 여기 아래에 포럼 설정이 쭉 있어요. 옵션이 되게 많죠. 이 중에 항상 교수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여기 추가 및 수정이 있어요. 추가 및 수정. 나는 이 포럼을 학생들이 글을 올리고 수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본인의 토론 글 삭제 허용 꼭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토론 글 수정 허용. 네. 근데 본인의 토론 글 삭제 허용을 눌렀을 때 두 개가 또 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삭제를 허용해 줬더니 댓글이 이 어떤 학생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이 학생이 이 글을 없애버리면 댓글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댓글이 달려있는 건 나는 못 지우게 하겠다. 그러면은 댓글이 없는 토론 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댓글이 있는 것도 만약에 본인이 지우면 글을 쓴 사람이 지우면 그냥 다 지워지게 하겠다. 그럼 모든 토론 글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체크하시면 댓글이 있는 토론 글은 지우고 싶어도 못 지우는 거예요. 네. 자기가 쓴 글이어도. 이해 가시죠? 이 두 개를 왜 이렇게 풀어놨냐? 너무 귀찮다. 내가 이걸 맨날 어떻게 체크하고 있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블랙보드가 대학교만 쓰는 게 아니라 K-12라고 해서 미국의 초등학생들도 써요. 그래서 막 진짜 막 그 이상한 거 올리고 자기네 막 그 장난치고 이래서 이 기능을 교수자의 권한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는 한 번 쓴 토론 글은 못 지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 허용을 해주시지 않으면 돼요. 네. 계속 남게 하고 싶다. 이렇게. 대신 학생들한테 그렇게 공지는 해주셔야겠죠. 네. 토론글 한번 올리면 못 지우니까 신중하게 올려라. 이렇게. 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토론글이 하나, 포럼이 생성되고요. 이 포럼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토론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포럼 주제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지 그 거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럼은 교수님이 만드셔야 돼요. 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항상 강의 초에 가장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조교를 도대체 어떻게 등록하냐. 예, 한번 볼게요. 저희가 강의 운영 가이드에 가면요. 권한 부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매뉴얼이 떠요. 잠시만 좀 기다릴게요. 얘는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조교 관리하는 거, 청강생 관리하는 거, 동료 교수 관리하는 거. 네. 이거를 나중에 저기 연구실 가서 보시고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보시면 항상 교수님들은 교수자는 자기 코스에서는 거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교를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 가시면 그 코스 도구 아래쪽에 보면 사용자 관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리세요. 우선 코스 도구 잠깐 닫아놓을게요. 닫고 보시면 사용자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클릭. 들어가시면, 여기 사용자를 클릭하세요. 그룹 말고. 그러면 이 코스에 등록되어 있는 교수자, 조교, 학생, 청강생이 다 떠요. 얘는 수강생 목록이랑 달라요. 수강생 목록은 학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 뜨는 거고요. 이건 이 코스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 역할이 있는 모든 사람. 지금 다 교수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를 만약에 내가 조교를 등록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사용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등록. 그럼 사용자 생성하지 마시고요. 사용자 검색 및 등록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명에다가 여기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요. 검색을 하지 마시고요. 조교 학번 있죠. 학번. 네. 사용자 명이 이름이 아니고 학번이에요. 약간 이게 저희가 한글팩, 언어팩을 지금 수정하고 있긴 한데, 여기다가 유저네임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학번을 눌러주세요. 그 교수님의 조교 학번. 한 다음에 바로 확인하지 마시고, 역할을 조교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 그렇게 하면 조교로 바로 등록돼요. 그러면 확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뜨냐면 여기에 조교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과목을 듣지 않는 학생을 조교로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이 과목을 듣는 학생을 조교로 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쵸? 대학원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블랙보드에서는 그건 원래 지원을 안 해줘요. 이 과목을 듣는 학생이 조교를 한다는 자체가 약간 좀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어긋나서 따로 조교 아이디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런 조교일 경우엔. 근데 교수님이 생성 못 하시고요. 그건 저희 쪽에서 생성해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교수님 과목에서 이 과목을 듣는 학생이 조교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학번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생성해드려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두 가지 경우에요. 이 과목을 듣지 않는 학생을 조교로 등록하는 건 교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이 과목을 듣는 학생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조교 말고 청강생. 청강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 검색 및 등록에 가셔서요. 똑같이 학번 넣으시고요. 역할을 청강생으로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학번이 없으면 청강생으로 등록을 못하는 게 우선 원칙이에요. 네. 근데 교수님들이 가끔씩 졸업생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 진짜 나 교수님 이 강의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아이디가 없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무조건 연락을 주셔야 저희가 만들어드려요. 근데 우선 원칙으로는 학번이 없으면 청강생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좀 교수님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교 등록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 과목을 못할 것 같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학기 중에 조교 말고 교수를 등록하고 싶다. 교수는 당연히 학번이 없죠. 그러면 여기다 포털 아이디. 네, 포털 아이디로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역할을 교수로 하셔서 등록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그 교수의 내가 포털 아이디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서 유저네임 말고 퍼스트 네임으로 검색을 해 주세요. 퍼스트 네임. 다시 해 볼까요?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검색 조건을 퍼스트 네임. 저희가 이게 원래 미국식이어가지고 이름 여긴 이름이고 라스트 네임은 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름만 검색하지 마시고 성까지 다 넣으셔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혹시 아까 전에 김상준 교수님 계셨나요? 계셨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이런 이름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디를 아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기를 사용자 명에다 학번으로 해놓으시고 검색을 누르셔서 또 그 사용자를 여기서 또 찾으셔서 넣으시면 충돌이 나서 조교로 등록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 버튼을 최대한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기 창에다 그냥 학번만.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메일 보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 보시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공개 안 하고 교수님들만 보이게 하는 메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이메일 보내기, 실시간 강의실, KU 메신저, 강의 운영 가이드. 네. 실시간 강의실이랑 KU 메신저는 다음 시간 선택 과정 시간에 할 거고요. 이메일 보내기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보내기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들이 약간 건의가 많으세요. 네. 예전처럼 그냥 수강생 목록 쫙 있는데 거기서 체크해가지고 뭐 이메일 보내는 거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해놨냐. 근데 저희가 이거는 메뉴가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번거롭지만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많이 사용하시는 게 모든 사용자. 네, 모든 사용자에서 이 코스에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메일 보내시는 거. 이 메일은 어디서 보내는 거냐? 교수님, 이게 저희가 학교 메일 서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학교 메일에 가면 보낸 메일 하면 보면 보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근데 받는 이에 받는 사람의 받는이 없음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거고 다 갔거든요. 네. 그리고 지메일로 돼 있는 학생만 안 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는 학생들이 바꿔야 돼요. 저도 여기 한메일.net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 메일은 어디서 저희가 가져오는 거냐면 학생들이 포털에 입력한 자기 비밀번호, 그러니까 이메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희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싱글 아이디를 만들 때 네, 학교 메일이 없기 때문에 외부 메일을 많이 해놔요. 근데 그거를 학교 메일로 이제 바꾸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학교 메일에서 바로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 나는 얘가 과제를 안 냈어. 얘한테만 보내고 싶어. 그러면 단일 사용자 선택. 그럼 여기서 쭉 보시면 그 코스에 등록돼 있는 모든 사람이 떠요. 그러면 이름 선택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메일 보내시면 돼요. 네. 이해 가시죠? 요 두 가지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제 10분 동안 빨리 해볼게요. 네. 과제 많이 내시죠? 저희 교수님들이 가장 문의 많이 하시는 게 요 과제 부분이에요. 과제 메뉴로 우선 들어가 보세요. 네. 과제 메뉴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컨텐츠 생성해서 과제를 내면 학생들은 못 내요, 과제를. 컨텐츠 생성은 교수님들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그러면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과제물 출제하기 그다음에 표절 검사에서 PDF인데 이거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 보시면 평가에서 내라고 돼 있어요. 평가에서. 네. 과제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점수를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평가에 과제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클릭해 볼게요. 네. 지금 약간 교수님들이 현재 2015학년도 1학기에 과제에 들어가시면 과제 1이라는 뭐가 이상한 게 하나 떠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게 템플릿 만들 때 테스트하면서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지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름을 장정아 과제 1 해서 여기에 지시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과제 내라고 할 때 꼭 지시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으세요. 우선 첫 번째는 날짜. 예, 네, 언제까지 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번 낼 수 있다. 이 과제는 한 번밖에 못 내니까 신중하게 내라. 아니면 무제한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블랙보드의 가장 파워풀한 기능이 표절검사예요. 예전에 EQ의 표절검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동료 학생들 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블랙보드는 전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검사해 주거든요. 그래서 표절검사에 대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뭘 올리셔야 되냐면은 파일 형식. 그러니까 저희가 한글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블랙보드 미국 거다 보니까 지금 한글을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워드나 PDF. 네. 근데 학생들이 아 저는 한글로 작성하는 게 편한데요. 그러면 한글에서 작성하고 낼 때는 PDF로 변환해서 내면 되니까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명시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라. 그다음에 제출은 몇 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파일은 어떤 형식으로 내라. 요 세 가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 아, 네, 죄송해요. 배점을 꼭 해야 돼요.
과제니까 과제마다 배점이 있죠. 저는 한 10점으로 하고요. 여기 제출 세부 사항 보면 지금 제가 말한 입으로 말한 내용을 컴퓨터에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룹 제출은 나중에 따로 이건 할 거고요. 개별 제출로 해주시고 여기 있네요. 과제 제출 횟수. 이거를 설정을 안 해주시면 무조건 디폴트로 한 번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쪽에 문의가 제일 많이 오는 게 이거예요. 과제 다시 내고 싶은데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못 낸다. 근데 오류가 있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여기 이걸 안 고쳐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횟수, 제출 횟수 설정을 한 제일 선호하시는 게 한 세 번이더라고요. 그래, 세 번까지는 내가 봐줄게. 왜냐하면 한 번 정도 하다 뭐 컴퓨터 오류 생겨서 도중에 끊기면. 네. 그래서 최종 성적은 최종 제출한 파일로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세 개 중에 만약에 세 번이라고 했으니까 세 개 중에 가장 높은 점수로 할 건지, 최저 점수로 할 건지 이거는 교수님이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표절을 나는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을 해 주셔야죠. 세이프 어사인에서 표절한 과제물인지를 확인하겠다. 나만 보겠다. 그러면 더 이상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학생도 자기가 낸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게 해 주겠다. 그러면 두 번째 것까지. 네. 제출물 제외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이 제출물이 쌓이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는데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걸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수님들에서 제출물 제외 클릭해 주시면 쌓이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다음 과제 내는 학생들도 이 과제를 못 뺏기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제출물 제외를 클릭 안 하시면 계속 쌓이니까 똑같은 과제를 내더라도 검색이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채점 옵션. 이거는 위임, 만약에 나는 지금도 조교의 권한이 채점이랑 과제를 다운로드 받는 건 다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적 표시. 성적을 다음 유형으로 해줍니다. 점수로 하시죠, 대부분. 그 다음에 성적, 당연히 성적관리센터 점수 산출에 추가해줘야 되고, 이 항목에 대해서 성적 공개해주시려면 공개한다고 체크하시고, 안 하시려면은 그냥, 나는 그냥 나중에 한 번에 다 알려주겠다 이러면 이거 체크 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제 학생에게 당연히 공개를 해야지 학생이 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날짜 시간 지정 이거는 뭐 알아서. 네. 그 다음에 조회수 통계 나 보고 싶어. 이 과제에 대해서 애들이 몇 번 들어왔는지 누가 몇 번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EKU는 조회수만 나왔잖아요. 근데 블랙보드는 누가 몇 번 들어왔는지도 보여요. 네. 그래서 조회수 통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하셔야 과제방 하나가 생성되시는 거예요. 장정화 과제. 보시면은 여기 제목 옆에 있는 아이콘이 약간씩 다른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과제를 냈는데 이 사용 안내처럼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과제로 내신 게 아니에요. 컨텐츠 생성에 가서 내신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못 내요, 과제. 그래서 자랑 요 연필이 꼭 있어야 돼요. 네, 자랑 연필이 있어야지만 학생들이 낼 수 있어요. 한번 학생 모드로 한번 봐볼까요? 제일 정확한 건 학생 모드로 보는 거겠죠? 학생 모드로 과제 한번 가볼게요. 아까 그 컨텐츠 모양인 건 안 보이죠? 근데 과제로 낸 건 이게 다 보여요. 학생들은 이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제출물을 내면 돼요, 여기서. 내 컴퓨터 탐색을 하든지 아니면 교수님이 바로 여기다 작성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파일로 내지 말고 여기다 작성해도 되고. 네. 학생들한테 보이게 하는 방법은 아까 명심하셔야 되는 게 과제, 제가 미리 보기 종료할게요. 과제에 가셔서 컨텐츠 생성이 아니라 평가에서 과제로 내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잊지 말고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고요. 과제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그러면 이 공통과정에 김학생으로 이 학생으로 저희가 과제를 내봤어요. 한번 그 세이프 어사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는 도대체 학생들이 내는 과제를 어디서 봐야 되냐? 교수님들 이 질문도 많으세요. 근데 내가 낸 거에다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제출물이 없다. 이거는 제출물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항상 성적관리센터에서 보시는 거예요. 성적관리센터. 그러니까 모든 제출물이 다 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퀴즈를 봐도 여기, 과제를 내도 여기, 뭐 시험을 봐도 여기. 성적관리센터에 오시면 다른 거, 뭐 과제 한번, 이게 저희가 원래는 과제, 시험, 토론방 이렇게 세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확인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빼놓은 거고요. 원래는 채점 필요랑 전체 성적관리센터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그럼 전체 성적관리센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쭉 보시면 아까
과제 1이라고 해서 제가 김학생, 이학생으로 과제를 냈거든요. 네. 두 개가 느낌표가 뜨죠. 아, 이거 내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아이콘 범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에 뜨는 아이콘들이 무슨 뜻인지 여기에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느낌표는 뭐래요? 채점 필요하다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냈는데 아직 채점을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계 표시로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임시 저장으로만 해놓고 안 내는 학생들이 가끔씩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시고 만약에 시계로 표시되어 있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너 이거 시계로 표시되어 있던데 과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한 번 정도 상기시켜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생을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느낌표 표시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드랍다운 박스 이렇게 생기죠? 버튼. 네, 이거 클릭하시면 성적 상세 보기가 있어요. 성적 상세 보기에 가시면 상세 보기. 네. 네,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기사에 있는 거 다 긁어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전반적인 일치 개수가 100%래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끝이 아니라요. 세이프 어사인 누르면 원본 보고서 보기가 있어요. 원본 보고서 보기. 세이프 어사인 그 영어 클릭하시면 돼요. 원본 보고서 보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디서 얘를 이걸 뺏겨 왔는지 여기 보시면은 네. 잠시만요. 여기 다 뜨죠. 소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뜨거든요. 그래서 표절된 건 다 표시되고요. 몇 퍼센트인지. 근데 이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무조건 표절했다고 점수를 깎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학생들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용하고 출처 표시하고 인용 표시하는 거를 좀 훈련시키라는 의미에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이거 생기면서 더 귀찮아지실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냥 읽으면 되지만 이제 표절까지 해서 이게 표절을 했지만 얘가 인용을 했다고 표시한 건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더 귀찮아지실지도 모르니까 이거 안 쓰시는 교수님들 좀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학생들한테 공개해 주시는 게 좀 좋아요. 학생들이 자기 좀 훈련하도록. 예.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지금 대학원에서는 이거 저희가 이 세이프 어사인 검사 도구가 블랙보드에서 원래 그 솔루션을 산 건데요.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블랙보드에서 아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모든 대학원생들이 논문 내기 전에 자기 논문을 이 블랙보드에서 한번 표절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네, 이렇게 첨부해서 내는 그런 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창을 이제 잠깐만 제가 이렇게 닫을게요. 닫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열려면 다시 이렇게 클릭. 줄이려면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말고 나는 첨삭지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첨삭지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들어오는 말 그대로 밑줄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밑줄 하시고 여기다 코멘트 쓰시고 싶으면 여기 코멘트라는 거 보이시죠? 이거 가져다가 요 빨간색 표시 뜰 때 요렇게 동서남북 표시 말고요. 빨간색 표시 틀 때 여기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글 쓰시면 돼요. 근데 옆에 있는 글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옆으로 가서 그럴 때는 화면을 조금만 크게 해주신 다음에 하시면 바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제가 할게요. 이 부분은 표절. 우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너무 학생들이 너무 좌절할지도 모르니까. 네, 이렇게 엔터 말고 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저장한 거 보시면 여기 옆에 보이시죠? 이렇게 쓴 거. 이 부분은 표절했다. 뭐 밑줄 긋은 거. 이런 식으로 다 클릭하면 여기 돼요. 아, 야, 나는 얘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 그 부분에 가셔서 보시면 리플라이 있고 리플라이는 수정이고 딜리트는 없애는 거예요. 네. 없어졌죠. 첨부한 게. 첨삭지도 한 게. 아, 근데 꼭 난 블랙보드에서 꼭 과제랑 퀴즈를 안 하고 나는 오프라인으로 퀴즈를 봤어요. 그리고 점수만 여기다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칼럼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전체 성적 관리센터 다시 가볼게요. 가면 여기 보면 성적 칼럼 추가가 있어요. 성적 칼럼 추가를 클릭하셔서 이거는 중간고사, 장정하 중간고사, 뭐 중간고사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아, 뭐를 안 했네요. 점수를 또 안 했네요. 제가 네.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장정하가 맨 끝에 있을 거예요. 장정하 중간고사. 그러면 점수 낼 때는 그냥 여기 클릭하시면 점수 바로 들어가요. 네, 클릭하시면. 잠시만요. 여기 10점 하고 왜 안 될까요? 10점이 아닌가? 확인. 아, 네, 됐네요. 이제 다른 분이 뭘 하셨나 봐요. 네. 됐다. 응?
들어가죠. 네,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해서 성적 칼럼은 따로 추가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뭐 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오늘 하는 거 여기까지거든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교수님들이 막 뭐 더 이상은 선택 과정까지 신청했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블랙보드 쓸 수 있겠다 이러시면은 그러고 가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 기능 말고 되게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나는 과제까지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시고 이 기능만 좀 충실하게 사용하시면 좀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택 과정 혹시 또 이어서 신청하신 분들 있나요? 네, 공통과정만 하시는 분들은 설문조사하고 나가시면서 기념품 받아가시면 되거든요.